그렇죠. 돌리시고. 오! 그렇죠. 돌리시고.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클릿을 처음 배울 때는 이 클릿실주를 가장 약한 부분으로 돌려줍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보이죠? 이걸 최대한 마이너스 쪽으로 해놔야 끼고 빼는데 아주 쉽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벽이 있는 곳에 기대셔서 꼈다 뺐다 연습을 충분히 해준 후에 출발합니다. 자, 오른발부터요. 자, 올라탔다 가정하에. 자,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뒷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안 껴지고요. 이쪽 부분부터 발 앞에 걸고 후크를 걸고 눌러주세요. 이게 다리 힘으로 누르면 잘안 누르니까 체중을 실어준다 생각하세요. 아, 항상 이렇게 뒤집혀지게 돼 있어요. 이게 봐봐요. 절대 똑바로 안 쓰죠? 뒤집혀 네. 있죠? 그렇다면 이게 얘를 밀어주는 역할이야. 얘를 밀면서 톡. 항상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톡. 뒤로 낄 일은 없습니다. 뒤로 쳐도 다시 뒤에서 앞으로 톡. 자, 안 되죠? 쉽지 않죠? 왜? 앞에 부분에 고리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부드럽게 앞에 부분을 치는 식으로, 아니요, 더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거는 겁니다. 다시 걸어주고, 가볍게 톡 눌러주세요. 톡! 오케이! 톡! 오, 좋아요. 톡! MTB는 앞뒤가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로드의 장점이라 단점은 한쪽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신호등이 지금 빨간불에 멈췄다. 그럼 한쪽, 오른쪽 발만 탁 빼줘 보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만 땅이 되고 기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양쪽 발을 다 빼게 되면은 출발하다가 시간 다 가요. 오른발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끼워주시고 출발이죠. 그다음은 출발. 자, 출발 못할 것 같네요. 자, 충분히 이런 연습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도로를 나갔을 시 남들한테 서커스 광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신호를 대기해 주시다가, 자, 빨간불입니다. 자, 발을 껴야죠. 파란불입니다. 다시 끼고, 자전거 가면서 출발. 오케이. 다시 발 빼시고. 자, 이제 파란불입니다. 꽂아요. 꽂고, 돌립니다. 그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오른발 빼고, 치고. 자, 나머지 발도 빼주면 도착.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몸에 익어야 돼요. 자, 일부러 유튜브 각을 위해서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왼발만 끼세요. 자, 벌써 밖에 나오니까 겁을 먹어서 그래요. 왼발을 끼고 출발. 출발하면서 자동으로 눌립니다. 겁을 먹었어요. 자, 어디로 가시죠? 제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이제 오른발도 끼고. 오, 그대로. 오,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쭉 갔다가 발 빼는 법 아시죠? 그렇죠. 돌리시고. 오! 그렇죠. 돌리시고.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빡! 셔라 빡! 오 마이 갓! 빡! 와, 이거 다시! 제가 일부러 유튜브 각을 위해서 넘어지지 말라 그랬는데 되게 희생정신이 강하신 겁니다. 이분이 6.25전쟁이 나왔다면 우리나라가 하루 만에 이겼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은 누구나 클릿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이거 웃으시면 안 돼요. 울어야 됩니다. 자, 다시 지금 다리가 한쪽은 안 빠져 있죠? 자, 틀어보세요. 그렇죠. 자, 이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자전거를 위해서 몸을 헌신하는 이 탈신성인. 내 몸이 부서지는 자전거는. 자, 쭉 가면서 톡 끼세요. 그렇죠. 오, 야, 천재, 천재. 오, 천재야. 우와. 우와. 사이클 신동. 와. 대박. 와. 또안 넘어졌죠? 우와. 대박. 바로 그렇게 입니다. 완벽해요. 아니, 안 넘어졌죠? 넘어지는데 안 넘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흙이 묻어 있는데 또? 와, 진짜 사이클 신동입니다. 클릿을 처음 타보시는 분인데, 와, 센스가
어? 이까짓 건 뭐 장난감 갖고 놀듯이 그냥 껴버려요. 와, 오메, 잘 칭찬하니까 겁나 못하네요. 자, 끼시고. 원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이분은 고래가 아닌가 봅니다. 자, 갑니다. 어, 좋아요. 오, 야, 땡기는 근육 좀 써보세요. 와, 아주 폐단이 부드럽습니다. 어, 오, 그래요. 그렇게 한쪽 내리고 걷고, 와, 양쪽을 한 번에 내려도 돼요. 좀 이제 여기 감이 잡히잖아요. 그냥 꼈다 끼기가 아주 눈 감고 끼입니다. 이제 감으로 끼는 거예요. 보고 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 클릿을 보지 않고 감으로 끼는 겁니다. 오, 또 가면서 돌리면서 껴도 돼요. 지금 안 껴도. 아, 좋아요. 아, 완벽해요. 오, 완벽해요. 한 번에 했어. 와, 대박이다 진짜. 오, 오, 야, 야, 계속 연습해요. 계속 양발을 한 번에 빼보세요. 양발을 한 번에. 오, 완벽합니다. 아, 뭐야? 아, 뭘 낀 거예요? 발을 빼라니까. 아, 100점. 그럼 오늘 사이클 클릿 슈즈를 끼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운동 능력이 있으신 분들, 운동 신경이 좋으신 분들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평페달에서 좀 벗어나서 사이클을 좀 재밌게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확실히 적은 힘으로 더 많이 갈 수 있고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친구, 가족분들 데리고 나가서 오늘은 클릿 슈즈를 강력하게 교육시켜주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